1부터 10까지의 자인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나오는 세 사건 A, B, E가 있다. 자, 사건 A. 자, A는 소수가 적힌 카드. 그럼 2, 3, 5, 7. 그 다음 사건 B. 6 이상의 수. 그럼 6, 7, 8, 9, 10. 이때 A와 B의 여집합. 이 둘과 모두 배반. 그럼 B의 여집합은 1, 2, 3, 4, 5네. 그럼 이 사건 E는 요거하고도 요거하고도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말이지. 그럼 뭘 갖고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 1, 2, 3, 4, 5, 7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요거 중에 한 개라도 갖고 있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하고 교집합이 생겨버리잖아. 배반이라 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3개네, 그지? 남아있는 게 3개니까 2의 3승이네, 2의 3승. 여기서 공집합은 빼라 했네. 그래서 빼기 1 해서 7개. 6, 8, 9, 10인가 4개네, 그지? 자, 표본 공간에서 1, 2, 3, 4, 5, 6, 7, 8, 9의 부분집합인 두 사건 A, B, N에 대해서. 자, A는 이렇게 결정이 됐네. 1, 2, 3, 4, 8, 9. 자, BN은 X인데 N의 배수, 요수의 배수들의 집합이 B네, 그제? 이때 A 여집합과 그럼 1, 2, 3, 4, 8, 9 빼면 5, 6, 7이네, 그제? 5, 6, 7, 요게 A 여집합이야. 이 사건과 BN이 서로 배반이 돼야 돼. 그럼 B1 하면 1의 배수 안 되겠지? 2의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 안 되고, 4의 배수 되네. 그 다음에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여기까지네, 그지? 그럼 요 수들을 다 더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10이 21이 되네. 1부터 5까지 자인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개의 공에 적힌 자인수가 모두 홀수인 사건. 그럼 A는 모두 홀수다,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1, 3을 뽑을 때, 1, 5를 뽑을 때, 그 다음에 3, 5를 뽑을 때. 여기 사건 A. 두 개의 공에 적힌 자인수가 모두 소수인 사건을 B. 그럼 소수니까 2, 3, 5지. 그럼 2, 3, 2, 5, 3, 5.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 AB가 결정이 됐고,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에서 A 합 B와 서로 배반인 것. 그럼 1, 3, 1, 5, 3, 5,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2, 5, 이렇게 5개가 있고, 1부터 5까지에서 두 개를 꺼내는 방법은 5C이니까 총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그지? 그럼 남아있는 게 다섯 개네. 공집합을 빼고 했네. 그러면 2의 5승에서 이렇게 돼. 이런 홀수지. 비에 2, 3, 2, 5, 3, 5. 1, 2, 3, 4, 5의 다섯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임의로 5자리 자인수를 만들 때, 5자리 자인수를 만들 때, 1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가 각각 짝수, 홀수, 홀수, 짝수일 확률은. 그 만들면 전체는 500만큼 만들 수 있겠네.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때, 홀수가 3가지. 그럼 여기에 홀수가 오고, 여기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반대로 여기에 이렇게 오고, 홀수가 이렇게 되네. 이때 앞에를 결정하는 수는 3팩이지. 그다음 요거는 6가지다, 그지? 1의 자리,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수는 6가지, 요거 6가지. 그럼 12가지네, 12가지. 자,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다 앞에 배열 3개를 하니까 3팩이다, 이렇게 돼. 1의 자리, 10의 자리가 홀짝 또는 짝홀, 요런 순서로 되는 거야. 1학년 2명, 2학년 4명 있어. 1학년 2명, 2학년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거야, 3명.
그럼 세 명을 뽑으면 전체는 6시 3중에 1학년에서 한 명, 2학년에서 두 명, 두 명 중에 한 명, 네 명 중에 두 명. 자, 힙합 가수 다섯 명, 발라드 가수 세 명이 한 명씩 차례로 공연을 하는데 임의로 공연 순서를 정할 때 발라드 가수 세 명 중 어떤 두 명도 연속해서 공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임의로 공연 순서를 정하면 8팩이지. 자, 8팩 중에 힙합 가수 5명이니까 5팩. 그럼 사이에 아니지 6시 3이 되지. 5명이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6개잖아. 그지? 그 6군데에 요 사람을 배열하면 되니까 6P 3이다. 이렇게 돼. 흰공 5개, 금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흰공이 5개, 금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9개에서 4개를 꺼낼 때 그럼 9시 4네. 9시 4 중에서 흰 공을 검은 공보다 더 많이, 흰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보다 더 많을 경우는 흰 공, 검은 공을 한 개, 흰 공을 세 개. 0개, 4개. 2개는 안 되니까, 그지? 그럼 흰 공에서만 4개를 뽑으면 되네. 5개에서만 4개를 뽑거나. 자, 5개에서 3개를 뽑고, 4개 중에 1개를 뽑는 게. 흰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게 될 확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이 8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럼 8개에서 2장을 뽑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소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은 했다. 자, 소수는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많지 좀, 그제? 많으니까 이때는 그냥 표를 만들어봐. 1부터 8까지에서 임의로 두 장을 뽑기 때문에 같은 카드는 안 뽑겠지. 아, 요 카드는 안 뽑을 거야, 그제? 그러면 1, 2,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 7, 8, 9. 지금 합을 보는 거야, 합을. 그 다음 2하고 볼 때는 여기 5, 6, 7, 8, 9, 10. 그 다음 3하고 볼 때는 7, 8, 9, 10, 11. 그 다음 4하고 볼 때는 9, 10, 11, 12. 그 다음에 11, 12, 13. 그 다음 6하고 7이니까 13, 14. 그 다음에 여기에 15.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들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자, 그 중에 이제 소수이거나 5의 배수 찾으면 돼. 그게 요만큼이에요. 빨간 개수가. 소수 다 찾고 이 다 찾아야 돼. 하나하나 다 소수야. 그지? 누가 그래야 되나? 이런 수가 소수네. 그 다음에 5의 배수. 자, 5의 배수는 10, 10, 10, 15 이렇게 돼. 요거 중에 이제 파란 개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래 안 하면 봐. 계속 복잡하지. 2 되는 거 찾고 3 되는 거 찾고 5 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복잡하니까 이때는 요게 더 간편하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7일 확률은? 주사위를 세 개 던졌네. 6의 3성. 자, 합이 6 또는 7이야. 합이 6 되는 건 1, 1, 4. 1, 2, 3. 2, 2. 합이 6. 자, 합이 7 되는 건 1, 1, 5. 1, 2, 4. 1, 3, 3. 2, 2, 3. 여기 7 쓰면 되나? 이거 다시 배열해야 된다,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눈이 이렇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같은 거 두 개 들어있는 거. 두 개 들어있는 거. 같은 게 두 개 들어있는 게 요거네. 그럼 요거는 3이잖아. 3, 4, 12네,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 다른 거. 이게 6이니까 12가 되네. 3팩, 3팩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1. 어느 신문반 동아리에는 1학년 학생이 4명, 2학년 학생이 4명 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4명 있어. 취재를 하기 위해 이 8명의 학생을 임의로 2명씩 네 팀으로 가를 거야. 적어도 한 팀이 1학년 학생만으로 구성돼. 적어도 한 팀이 1학년만으로 구성돼. 1 빼기. 1학년만으로 구성된 게 하나도 없으면 되지, 그러면. 자, 그 말은 1학년들을 4명을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럼 4명은 그냥 각조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하는 방법은 8명을 2명씩 4조로 가르는 방법이지. 그래서 8시2, 6시2, 4시2, 2시2, 나누기 3패.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분자는 뭐라 쓰면 돼?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야 돼. 그냥 4팩이 끝이지. 어느 이거 뭐 A팀, B팀 이런 팀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가르기만 하는 거야, 가르기만. 분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1학년 학생들 4명을 분할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2학년 학생들 4명이 여기서 자리를 막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게 4팩이야. 전체 2명, 8명을 2명씩 4조로 분할하는 전체 방법 중에 1학년과 2학년이 한 명씩 섞여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적어도 한 군데는 1학년이 2명이 들어있다. 두 사건 A하고 B는 배반이더라. 자, A하고 B는 이렇게 생겼네, 그지? A하고 B는 배반이더라. A 여집합이 3분이니까 A가 3분의 2란 뜻이네. A 여집합이 3분의 2니까 A가 3분의 2. B 빼기 A는 바로 B하고 같지. 그게 4분의 1이란 뜻이네. 서로 배반이니까 B에서 A를 빼봤자 그대로 B니까 이렇게 돼. 그럼 A 합 B는 그냥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네. 4번. 자, 0, 1, 2, 3, 4, 5 6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3자리 자연수 중에서 했기 때문에 3자리 자연수부터 찾자. 중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수는 5가지, 6가지, 6가지. 앞에만 0을 못 쓰니까, 그제? 요거 중에 이게 분모예요, 분모. 그 중에 이미 한 개수를 택했을 적에 각 자리에 있는 3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일 확률 1 빼기 3개가 모두 짝수다, 그지? 그럼 5, 6, 6 중에 3수가 모두 짝수니까, 자, 짝수는 2, 4,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돼. 같은 걸 써도 되니까. 근데 제일 앞에 이제 0을 못 쓰니까, 그지? 됐지?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야.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야. 자, 요건 항상 이렇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 말과 같지? 그럼 요거는 B 빼기 A. 아, 요게 4분의 1이다. 이 말이야. 됐지? B 교 A 여집합이 B 빼기 A니까. 이때 PB가 얼마고 했으니까 PB는 4분의 1이다. 흰 공 두 개, 빨간 공 세 개, 검은 공 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럼 다섯 개니까 9시 3 중에 꺼낸 세 개의 공이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두 개일 확률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3장에 적힌 수의 합이 9의 배수일 확률은? 이 중에 3장의 카드를 뽑을 거야.
그럼 구시삼이네. 구시삼. 세 수의 합이 구의 배수야. 자, 구의 배수는 먼저 구가 되는 것부터 보자. 임의로 세 장을 뽑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뽑을 수 없겠지. 그럼 1, 1 아니고 1, 2부터 출발해야 돼. 그럼 3이니까 1, 2, 6. 그 다음 1, 3, 5. 1, 4, 4. 2, 2가 아니고 2, 3, 4. 3 안 되고, 그지? 그럼 이제 합이 9가 되는 거는 끝. 자, 합이 18이 되는 거. 합이 18이 되는 거는 3, 5, 5. 아까 했잖아. 3, 5, 5. 아, 3, 5, 5는 안 되네. 같은 숫자 안 되니까, 그지? 아, 9의 배수가 아니가. 아니, 13이니까. 아니, 9의 배수일 확률 찾잖아. 3, 5, 5는 9의 배수예요. 13, 13인데. 합이. 물어보잖아. 합이, 합이. 3, 5 더하면은 3, 5 더하면 13. 아니,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8 보자, 18. 18은 1, 8, 9. 어, 맞네. 뭐? 어. 그 다음에 3, 6, 9. 4, 5, 9. 근데 8 되는 건 없나? 여기 8이 되면 여기 2가 되고 아 3이 되고 7이 되면 되네. 18. 아 이거 다 오렌지 다 참. 567. 567 내가 좀 했었다. 467이네. 468. 아 468. 567 이때 동생 말. 567 내가 언제 했다. 567 되나. 또 있나. 또인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6을 해버리면 6, 7, 8 하면 얼마고? 10을 넘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지금 7, 8, 9잖아. 그지? 7, 8, 9면 얼마? 여기 쉽지. 24지. 24니까 27은 못 만들지. 그래서 18까지가 되겠네. 그럼 여기 3가지. 3가지. 총 10가지네. 그럼 맞나 이게? 9, 8, 7 나누기 3, 2. 3, 3, 5, 2, 4, 8. 3, 4, 12. 12 곱하기 7, 분의 10. 어디, 어떻게 84고? 84인데? 84분의? 아, 84분의 10이니까. 42분의 5네, 그지? 이런 거 찾는 거 자꾸 연습해 봐라. 그 다음에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 사이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한 사람. 그럼 총 6명이니까 남아있는 3명이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지. 요렇게 움직이면 A하고 B 사이에 항상 한 사람이 들어가. 자 먼저 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 4시 1이네 그제? 그러면 A, B 사이에 했기 때문에 A, B를 또 자리를 바꿀 수 있네. 자 이제 요 4명을 또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그게 4팩이네. 자 6명을 라인 하니까 6팩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1, 3개, 2, 2개, 3, 2개, 4, 1의 숫자가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최대값이 3이야. 자 숫자를 4개를 이렇게 뽑았더니 제일 큰 숫자 이게 3이야. 3. 그럼 3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자 요런 경우는 요 두 자리 수를 결정해야 되네. 그럼 두 자리는 1, 2 중에 해야 돼. 그지?
그럼 뭐야? 5시 2가 되네. 자, 3은 두 개 중에 그냥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세 개를 결정해야 되지. 그래서 그게 5시 3이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3은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3인데도 요거 뽑을 수도 있고 요거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를 두 개 중에 한 개. 그래서 이렇게 대주면 최대값이 3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그거를 전체 경우는 8개에서 그냥 4개를 동시에 뽑는 거니까 8C4가 되겠네요. 이만큼 경우 중에 요만큼.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를 할 때, 자, 요거는 BC-AB가 0보다 크네. 그럼 B를 묶어버리면 C-A가 0보다 크네. 자, B는 0보다 크니까 C가 A보다 크면 되네, 그지? 그래서 나온 눈을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ABC라고 할 때 C하고 A 사이에 이런 관계만 있으면 되네. 그럼 그런 AC를 결정하는 방법 수는 몇 가지야?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차례대로 ABC를 할 때 C가 요 A보다 큰 숫자가 오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 요 수가 요 수보다 크도록 결정하면 6C잖아요. 6C. 여섯 개 중에 아무 숫자 두 개를 결정하면 작은 수는 A, 큰 수는 C라고 하면 되잖아. 자, 그때 B도 결정해 줘야지. B는 조건이 없잖아. 아무 양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B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섯 가지. 그럼 주사위를 세 번 던지니까 6의 3승.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네 번을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중 서로 다른 수가 세 개일 확률은. 서로 다른 수. 자, 네 번을 던졌는데 숫자가 네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나오라 이 말이지.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나오라 말이야, 숫자가. 숫자가 요렇게 나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전체는 6의 4승 중에. 6의 4승 중에. 자, 요렇게 나오는 거는 먼저 두 번 설 숫자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게 여섯 개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면 돼. 이제 한 번씩 설 숫자를 결정해야 되네. 그게 6C2가 되네. 아, 다시 5C2가 되네. 앞에 썼던 수는 못 쓰니까, 그제? 50. 자, 요렇게 되면, 두 번 설 숫자와 한 번 설 숫자, 예를 들면, 1, 1, 2, 3,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방법 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곱하기.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입마들 자극끼리 자리 막 바꿔도 되겠네, 그제? 그래서 4팩에 2팩. 숫자를 뽑아놓고, 그 뽑은 놈을 같은 숫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1, 2, 3도 있지만 1, 2, 3, 1도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제? 자, 그게 요만큼을 곱한 거 아니에요. ABC를 포함한 10명의 탁구 선수 중에 대회에 출전할 3명의 선수를 임의로 뽑을 때 ABC 중 적어도 2명이 뽑히는 거. 자, ABC 중 적어도 2명이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 전체 경우 중에 ABC 중 적어도 2명 ABC 모두 뽑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네. 3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이제 ABC를 모두 뽑는 건 한 가지. 자, ABC 중에 2명을 뽑는 거는 3C2가 되네. ABC 중 2명을 뽑고 나머지 한 명은 7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돼. 그러면 요거는 ABC 3명이 모두 뽑히는 경우 요거는 2명이 뽑히는 경우. 적어도 두 명이 됐으니까.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각자의 학생증을 받았다가 이들 6명의 학생에게 학생증을 임의로 한 개씩 다시 돌려줄 때, 자, A하고 B를 포함해서 6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네. 자, 원래 각자 학생증이 있어서 자기 학생증이, 자, 그거를 냈다가 다시 임의로 아무 그 없이 그냥 하나씩 받은 거야. 자, 받았더니 받을 수 있는 방법 수는 6팩이 되겠네, 그지? 전체 방법 중에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했다. A하고 B가 모두, 그럼 이거는 1 빼기 A 또는 B가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아버린다. 자, 먼저 A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받아야 돼, 그제? A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받는데 이때
B도 무슨 관계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A가 B를 받은 거야, B를. 그럼 이제 B를 뺀 나머지 다섯 장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여긴 B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봐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5팩이 되겠네, 5팩. A가 B를 받아버리면 B 받을 때는 아무거나 봐도 된다. 이 카드 중에는 B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A가 B가 아닌 카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C 학생증을 받대.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 네 개 중에 되는 거야. A가 B 받는 경우 했었고, 그 다음 나머지 이 네 개 중에, B가 아닌 네 개 중에 한 개를 받는 방법. 그럼 그 중에 이제 C를 받았다 치자. 그럼 남아있는 카드가 뭐가? B를 포함한 다섯 장이잖아. 남아있는 카드는. 근데 요 B는 B를 못 받잖아. 그지? 그 B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지, 네 가지.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조건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4팩이다. 이렇게. 자, 다시 봐. 빨간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A, B가 서로 걸려있기 때문에 먼저 A가 B를 받았다 생각. A는 못 받으니까 A가 B를 받거나 안 그러면 C, D, E, F 나머지 거를 받거나 하는데 그 중에 A가 B를 받는 게 빨간 경우예요. 그 B를 받았으면 이제 카드에는 B 카드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B가 B를 받을 일이 없지. 그래서 남아있는 다섯 개는 막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5팩이야. 자, 이제 A가 B가 아닌 나머지 네 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받은 거야. 자, 예를 들면 C를 받은 거야. 근데 받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4를 먼저 곱해준 거야. 그제? 자, 그러고 이제 C를 받았다라고 치자. 그럼 요 카드 속에는 B를 포함한 다섯 장 있잖아. 그럼 B가 받는 경우는 B는 못 받으니까 네 장밖에 못 받겠지. 그래서 B가 받을 수 있는 게 네 장. 그럼 남아있는 이 4장은 이 4사람은 뭘 받든지 관계없으니까 4팩이다. 이렇게 돼. 그 다음 5번. 집합 A에서 집합 B로 1대1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FA가 A인 이런 A의 개수가 3개인 함수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로 대응하는 이 함수 중에 FA가 A인, 그럼 FA가 A이기 때문에 1은 1로, 2는 2는 3, 3으로 이 말이네, 그제? 이제 4는 4로 가면 안 돼, 그제? 5도 5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는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그럼 먼저 5시 3을 해놔놓고 가야 되겠네. 세 개를 똑같은 거 보내는 세 개를 먼저 결정해 줬다. 자, 그게 중에 한 가지가 요거니까 여기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4가 갈 수 있는 데는 4가 갈 수 있는데 4 빼고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 그럼 세 군데 갈 수 있지. 4가 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 그럼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갔겠지. 4가 갈 수 있는 데는 4는 못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먼저 4가 5로 가는 경우하고 나눠야 되겠네, 이것도. 자, 다시. 자, 4가 먼저 5로 가는 경우부터 따지자. 4가 5로 갔다 생각해봐. 그럼 5가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세 군데 중에.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생기고. 자, 4가 어디를 갈 거냐면 5가 아닌데 갈 거야. 자, 5가 아닌데는 6아이면 7이잖아. 그지? 그게 두 군데, 두 군데. 그럼 이제 4가 6에 갔다 치자. 이제 4가 이제 5로 가는 건 했으니까 4로는 못 가고 4가 6으로 갔다 생각하자. 물론 6도 갈 수 있고 7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2를 곱한 거지. 이제 5가 갈 수 있는 데는 4 아니면 7 두 군데가 생기지. 이렇게 생겨. 그럼 전체는 뭐고? 전체는 7, 6, 5, 4, 3 이렇게 돼. 1대1 함수니까. 그지?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의자가 3개씩 3열로 놓여 있다. 3개씩 3열로 놓여 있다. 3명의 학생이 임의로 각각 1개의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앞뒤 또는 옆으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그럼 일단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전체는 9P3이지. 전체는 9P3이야. 자, 그 중에
가로든 세로든 이웃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도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상태로 앉는 게 몇 가지 인로를 찾아라 이 말이야. 먼저 강렬에 한 명씩 앉아버리면 앉는 경우를 생각해봐. 강렬에 한 명, 한 명, 한 명. 그럼 이쪽에 열에 앉는 방법은 세 가지. 그럼 어딘가는 앉아있지. 그럼 2열에 앉는 건 요 옆에만 앉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두 개 중에, 여기 앉았다면 요 두 개 중에 한 가지네. 그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여기 앉았다면 요 옆에만 앉으면 요 두 개 중에 한 가지 앉으면 돼. 이게 이제 강렬에 한 명씩 앉는 경우에. 강렬에 한 명씩 앉으면서 이웃하지 않는 방법. 자, 이제는 두 개 열에 앉으면서 이웃하지 않는 걸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는 못 앉으니까 이제 이렇게 앉았다 생각해봐. 그럼 그때 2열에 앉는 방법은 요것밖에 없지. 2열에 앉는 방법이. 그럼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앉고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앉고 요렇게 한 가지. 그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두 가지. 지금 자리만 결정하는 거야. 자리만. 앉는 자리만. 됐지? 요렇게 요렇게 앉을 때 여기는 못 앉고 여기도 못 앉고 여기밖에 못 앉잖아. 그래서 앉는 자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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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거나 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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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열에 나누어 앉을 때. 자, 그 다음에 1, 3열에 또 두 열에 나누어 앉을 수도 있겠지. 1, 3열에 요렇게 요렇게 앉을 때는 자, 여기는 두 명을 요렇게 세워봐. 여기에 설 수 있는 거는 아무 때나 앉아도 되잖아. 이제. 요게 몇 가지? 세 가지. 요렇게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요렇게 한 가지. 세 가지인데 또 반대로 이쪽 이쪽을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또 곱하기 1을 하면 돼. 자, 지금까지가 뭘 결정한 거야? 사람이 앉는 자리를 결정한 거야. 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앉더라. 그럼 여기 앉는 방법 수가 몇 가지야? 그게 3팩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또 3팩 이렇게. 봐라, 앉는 게 봐라. 강열에 한 명씩 앉는 방법, 두 개 열에 세 명이 나누어 앉는 방법, 그 말고는 없잖아, 그제? 한 개 열에 나누어 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 2열에 2열하고 몇 열하고? 1열. 1열 2열하고 했잖아. 아우, 맞네, 맞네. 이거 안 했네. 여기 곱하기 돼야 되네. 아, 여기 곱하기 이네, 그제? 여기 빠졌네. 여기에 두 명, 한 명 앉는데 여기에 또 두 명, 한 명 앉을 수도 있으니까.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에 따라 AB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더라. 3의 배수가 나오면 2점, A가 2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공이 나오면 B가 1점을 얻더라. 3의 배수가 나오면 A가 2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수가 나오면 B가 1점을 얻다. 한 번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10점을 먼저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데 A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야. A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 그럼 일단은 15번 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제? 그래서 15번을 이렇게 시행을 쭉 한다 생각해요. 15번을. 자, A는 어떨 때 점수를 얻어? 3의 배수가 나오면 2점을 얻는 거야. 그럼 A가 이기면 A가 5번을 이겨버리면 되네, 그제?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5번을 나오면 돼. 그럼 B가 이기려면 1의 3의 배수가 아닌 게 10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은 총 15개밖에 없지. 그럼 봐, A가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의 배수가 적힌 공을 자, 빨간색으로 칠게. 여기 3의 배수. 여기에 3의 배수가 만약에 나왔대.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3의 배수가 나왔다. 지금까지 그럼 3의 배수는 4번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지. 3의 배수가 5번 나오면 이긴다 했잖아. 근데 여기 마지막에 3의 배수가 여기 탁 나와버리면 이까지는 4번이 나왔다는 말은 나머지는 1점짜리가 10번이 나왔다는 뜻이겠지. 요렇게 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말고 요까지에서 3의 배수가 어디든 다섯 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 B가 1점짜리를 10개를 못 얻은 상황이잖아. 그제? 그래서 무조건 요까지만 요까지 중에 14개 중에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칸이 다섯 칸이 나타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봐. 공이 15개 있잖아. 여기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10개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에 다 배열한다 생각해 봐. 그럼 3의 배수는 빨간색.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까만색. 자, 이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쭉 시켜 보면 뭐 이렇게 배열이 쭉 되겠네. 그럼 3의 배수가 현재 이렇게 다섯 개 나왔지. 그럼 나머지는 다 까만색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머지는 다 까만색들이야. 까만색.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 놈이 빨간색이 되는 순간 여기서 A가 이긴 거야. 어디서든 A가 끝까지 가면 돼. 안 돼. 끝까지 가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 중에 다섯 군데가 들어있으면 돼. 요만큼 중에.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15군데 중에 5개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15군데 중에 5군데를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요 14군데 중에 5개, 14군데 중에 5개가 배열되는 경우들은 다 A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여기는 무조건 봐. 빨간색 5개하고 까만색 10개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제? 그 순서대로. 3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일 거니까. 그거를 계속 뽑으면 3의 배수면 빨간색, 3의 배수가 아니면 까만색이라 생각해봐. 까만색, 빨간색을 합쳐서 15개가 순서대로 쭉 될 거란 말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만 아닌 상태에서 그 앞에서 빨간색이 어디든 5번이 나와버리면 곧 그 순간에 A가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여기 와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 와도 까만색은 9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 까만색이 못 이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순간 빨간색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빨간색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15칸 중에 5칸. 어디든 다 배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요 14칸 중에 5칸에 배열되는 그만큼은 빨간색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N이라자. 그럼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20보다 작을 확률을 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주사위 눈은 제일 크면 6이잖아, 6. 제일 작으면 1이고, 그지? 그럼 20보다 작은 게 많아, 큰 게 많아? 큰 게 찾기 쉽지. 그래서 뭘 찾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했는 것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4개를 던질 거예요. 이 4개의 수 중에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곱했는 것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 그거를 1에서 빼버릴 거야. 그럼 1 빼기 6의 4승분호 이렇게 되네. 1 빼기 6의 4승분호. 자, 최대 최소가 20 이상이 되는 거는 4하고 5. 4하고 6도 되고 5도 되고 5,6도 되고 6,6도 되고 요런 경우만 되잖아. 그제? 요런 경우. 그럼 주사위 내 이런 경우가 되려면 모든 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큰 놈, 작은 놈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이 오면 돼, 안 돼, 이 말은. 3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지. 제일 작은 게 4고 제일 큰 게 5니까, 그제? 그럼 이런 눈들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눈에는 모두 무슨 수만 와야 되느냐면 4 이상의 수만 오는 거예요. 4 이상의 수.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잖아. 4 이상의 수니까 4, 5, 6, 세 가지지. 그럼 그게 3의 4승이네. 3의 4승.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거 있네. 그지? 4, 4가 오면 안 되잖아. 그지? 요거 빼고 나머지는 4 이상의 수가 오는 경우는 다 요런 조건을 만족하자. 자, 그거를 전체에서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3,2, 6,2, 3,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여섯 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내더라. 자,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했다. 그럼 같은 숫자는 연속으로 뽑을 수 없다는 말이지. 같은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공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B를 해서 그 점 D를 결정해서 이게 점 D와 삼각형 ABC의 세변 위의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이 정수가 아닐 확률은 이렇게.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자, 3,2가 있네. 그럼 3,2니까 3,2는 요점이네. 요점이 3,2야. 그 다음 6,2네. 4, 5, 6. 여기에 또 6,2가 있네. 그 다음 3,5가 있네. 그럼 3, 4, 5 해서 요점이네. 요점이 3, 해서 요렇게 되는 삼각형. 요렇게 되는 삼각형. 자, 이제 1부터 6까지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두 점, 두 공을 하나를 꺼집어낸 거예요. 뭐 1,6, 2,1 이런 식으로 두 점을 꺼집어낸 거예요. 자, 꺼집어냈을 적에 그 점과 이 삼각형의 변까지의 거리, 세 변 위에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이 정수가 아닌 거예요. 정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정수가 아닌 것 하지 말고 정수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정수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요점이 정수네. 요점이. 요점이면 돼. 3,1이지. 그럼 가장 가까운 거리는 요 1이잖아. 1. 정수가 되잖아. 그지? 요점도 그렇고 요점도 그렇고 요점도 그렇네. 요 변까지 거리가 다 1이잖아. 최소값이. 변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이런 거리가 아니고 최소값이니까 수직으로 가는 요 길이지. 그거의 최소값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요점에 1이 되는 거는 여기 또 있지. 근데 요점은 2,2니까 2,2는 나올 수 없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2를 뽑고 또 2를 뽑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2,2는 안 되고 3,2 4, 2,3, 2,4, 2,5 이렇게 돼. 요 거리들이 계속 1이잖아요. 즉 정수가 된다면 정수. 거리가 지금 정수인 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돼 안 돼? 최소값이는 가장 가깝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또 하나 있네. 3,6도 되겠네. 요것도 요점까지 거리가 최소잖아. 이드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점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은 돼 안 돼? 이 점은 이게 거리잖아. 이게 그지? 이게 지금 1, 2, 3, 4, 5, 6까지니까 이까지 올 수 있지. 이까지. 6이니까 요까지, 요까지 있는 점 중에. 또 정수가 되는 점이 요 점도 되네. 그지? 1,2 요 길이 정수니까 1,3 1,4 1,5 1,6은 요렇게 가버리면 정수가 아니지. 이런 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더 없나? 이런 건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그지? 이 길이 1이지, 이 길이가 1이 아니잖아. 그 이 다 정수인 점이 아니지, 이런 점들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야? 전체 개수는? 62가 되는 거지?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방법만큼. 그럼 요게 이제 정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그지? 그 지금 정수가 아닌 경우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정수가 아닌 경우에. 됐나? 그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음 아닌 정수야. 음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수상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더라. 그럼 음 아닌 정수상 총 몇 개? 3h10이네, 그지? 음 아닌 정수
자, 그거를 만족시키는 전체 중에서 이거를 만족시킬 때. 자, 이거는 X하고 Y가 달라야 되지. 그리고 Y하고 Z도 달라야 돼. 그 다음 Z하고 X도 달라야 돼. 즉, 세 수가 모두 다른 확률은 했네. 세 수가 모두 다른 확률. 그럼 세 수가 모두 다 다른 경우를 다 찾아야 되지. 자, 먼저 0, 0 이런 건 안 된다. 그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1, 9 이렇게 돼. 이 세 수가 서로 다르면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세 수가 모두 다른 경우니까. 그 다음에 0, 2, 8, 0, 3, 7, 0, 4, 6, 0, 5, 5는 안 되네. 그지? 그럼 0은 끝났고, 자, 1로 수야 하면 1, 1, 2, 7, 1, 3, 6, 1, 4, 5 끝났고, 2, 3, 2, 3, 5, 2, 4, 4 끝났고, 3, 4, 7이니까 3 안 되지. 이제 더 없다, 그지? 그럼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이거를 배열을 시켜야지. 왜냐면 x, y, z 값이니까, 그지? 이해되나? x, y 값, z 값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 순서상의 수가 전체 이만큼 있단 말이야. 3h 10만큼. 자, 그 중에 x가 0이고 y가 1이고 z가 9, 요 말이 아니고 세 수가 요 각각의 수를 가지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 이거 다시 배열하는 거야, 이거를. 자, 배열하니까 전체가 다 뭐고? 다 서로 다른 수지. 다른 수가 총 몇 개? 8개 있네, 8개. 근데 하나마다 3팩이 되잖아, 하나마다. 됐나? 그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지? 요게 분모가 되고.